착한 가격 업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품질도 좋고 값도 저렴한 곳을 정부가 지정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인증을 스스로 내려놓는 곳이 많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고 경기도 나빠 착한 가격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었다는 대답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살짝 미성 앞에 보고.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서울 방학동에서 35년째 사진관을 운영 중인 유홍렬 씨. IMF 때보다도 지금이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인화지나 모든 게 원가는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수익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20년이 넘도록 증명사진 8,000원을 유지해 정부가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했지만 종량제 봉투 등 일부 물품 지원에 그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동네 주민들을 위해 값을 올리지 않을 생각이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진 본인도 모릅니다. 올려도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 수요가 많지 않아요. 장담할 수 없고요. 서울시 착한 가격 업소 목욕탕 가운데서도 가장 싼 값인 5,000원짜리 목욕탕 두 곳은 최근 모두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스비가 올라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7,000원 하셨는데 적지 않죠, 적지 않죠. 안 올리려 배를 써도 구조가 잘 지정됐어. 지난해 하반기 서울에서만 이렇게 음식, 세탁, 숙박업계 착한 가격 업소 59곳이 취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아예 문을 닫거나 언제 열지 모른다고 통보한 곳이 30개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특히 음식점들은 요즘 급격히 오른 채소값에 울상입니다. 공추나 고추나 양파값이 오르면서 중국집은 곱빼기 가격을 올렸습니다. 채소값 인상에 가장 고민이 큰 곳은 바로 쌈밥집입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20년 이상 된 쌈밥집 벽에 편지가 붙었습니다. 치솟는 채소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칼국수 등으로 메뉴를 바꾸려 한다며 손님들에게 의견을 묻는 겁니다. 15,000원 올렸는데도 이게 계속 물가는 상승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양파는 3배, 청양고추는 2배가량 올랐습니다. 가스비가 오르면서 비닐하우스의 난방비가 급등하고 도미노처럼 채소 가격까지 일제히 오른 겁니다. 양파와 고추가 빠질 수 없는 중국 음식 가격도 요동쳤습니다. 대표 메뉴인 자장면과 짬뽕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들까 고심하던 사장님은 결국 곱빼기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평이 많아요. 우리도 힘든데 손님들도 힘들다고 하니. 중식당을 30년째 운영한 사장님은 올 여름을 고비로 봤습니다. 막 화날 정도로 올랐어요. 해물보다 고기보다 야채가 더 비싸요, 이제. 최근 6명이던 주방 직원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메뉴를 바꾸거나 가격을 올리지 못해 조금이라도 가격이 싼 채소를 찾는 음식점도 있습니다. 그 미나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숙박으로 대처를 했어요. JTBC 최현수입니다.